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남 지역 해수욕장이 이르면 이번 주부터 개장합니다. 하지만 피서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박성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5만 명의 인파가 찾은 한평의 한 해수욕장입니다. 이 해수욕장의 안전요원은 단 4명뿐. 안전요원 1명이 1만 명이 넘는 피서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면 100사장님 길이 가지고부터 300m 100명 정도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저희는 넘어가게 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고흥군은 사정이 더 열악합니다. 고흥 지역 11개 해수욕장에 안전요원 79명이 배치되지만 자격증 소지자는 14명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보조요원입니다.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대학생이나 체제나 관련 학과 전공하고 좀 이런 사람들인데 그 도시보다 좀 열악해서 저희가 뭐 숙식 제공 이런 걸 다 해준다고 해도 이렇게 지원 자체를 안 하는 실정입니다. 지자체마다 수천만 원을 들여 마련한 구조 장비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창고에 방치돼 있습니다. 사용할 줄 아는 인력이 없다 보니 안전요원을 고용하는 개장철 한두 달 동안만 활용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들은 현실적으로 전문 인력도 없고 노하우도 부족하다며 해수욕장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시기는 먼저 우선은 받아라. 시기는 받아라. 해수욕장 기관 전부 어디나 시기는 배치가 되어주는데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이 해체되면서 지자체로 이관됐던 해수욕장 안전관리. 해경은 부활됐지만 해수욕장 관리는 여전히 전문성 없는 지자체가 떠맡으면서 피서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